2008년 설 연휴가 시작된 2월 6일 저녁 8시가 갓 지난 시간입니다. 울산에 있는 경찰 지구대로요. 한 여성이 뛰어들어옵니다. 저희 아이가 집 앞에 놀러 갔다가 온다고 했는데 어딜 가는지 이 시간이 되도록 오지도 않고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아요. 우리 애 좀 찾아주세요. 아이가 언제 나갔던 건데요? 엄마와 점심을 먹고 오후 1시 30분쯤 나갔다고 했습니다. 1시 반이요? 네. 그럼 집 나간 지가 일단 6시간이 넘게 그렇죠. 지난 건데 네. 집 앞 동네 슈퍼에 오락을 하러 간다고 나갔는데 4시간 넘어도 오질 않아서 슈퍼로 가보니까 아이가 오락기 앞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동네 놀이터, 유치원, 공원까지 애가 갈 만한 곳은 다 가봤는데도 보이질 않아서 결국 아이 엄마가 실종 신고를 하러 지구대를 찾아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몇 살이었어요? 당시 막 7살 된 남자아이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종된 아이를 지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마가 갈 만한 또래 친구 집도 다 가봤지만 지호가 없었고 이날 지호를 봤다는 친구조차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 근데 동네에서 놀았으면은 한 명쯤은 봤을 텐데. 그리고 슈퍼로 오락기 하러 간다고 그랬으면 사장님은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네요. 그래서 신고가 접수가 되자마자 지구대 직원들이 지호가 갔다는 슈퍼부터 일단 향했습니다. 그런데 슈퍼 사장님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 뭐라고 했는데요? 이날 지호가 슈퍼에 오지 않았다고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지호가 오락을 하러 자주 와서 얼굴을 잘 알고 있는데 이날은 분명 오지 않았다고 한 거죠. 그러면 애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엄마가 다 찾아를 봤는데 아무 데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엄마도 이 얘기를 듣고 몹시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고 지호가 나갈 때 오락을 하라고 100원짜리 5개를 지호 손에 쥐어줬기 때문에 혼자서 멀리 갈 수도 없었을 거라고 했답니다. 500원으로 어딜 가겠어요? 그것도 7살짜리가. 근데 이게 슈퍼를 가던 길에 뭐 납치를... 근데 어쨌든 안양에서도 두 달 전에 아동 납치범이 아직 안 잡힌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럼 더 불안하지. 그러니까요. 혹시나 그 사이에 지호를 봤다든가 아니면은 데리고 있다고 연락 온 사람은 없었나요? 네, 신고 후에도 지호 집으로 연락이 온 건 없었습니다. 만약 납치됐다면 애가 집에서 낯선 지 반나절이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요구하는 전화라도 왔을 시간인데 그렇지.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고요. 아, 어떻게 그렇게 깜찍같이 없어질 수 있지? 야, 참 명절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그나저나 지호 부모님은 7살짜리가 그렇게 사라졌으면 너무 놀라셨겠는데요. 네, 지호 집으로 가보니까 네. 3대가 한 집에 살고 있었더라고요. 아이고. 1층엔 지호와 부모님이, 2층엔 조부모님이 살았는데 다들 놀란 가슴을 붙잡고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습니다. 지호 할머니께서는 제발 우리 손주 좀 찾아달라고 울면서 애원까지 하셨고요. 어떡해, 정말 상상도 하기 싫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가 그 추운 겨울에 사라졌으니까. 아, 그것도 명절에. 명절에. 아, 뭐 정말 억장이 무너지죠. 그쵸. 이런 상황이면. 네. 할머니에게 손주인 지호가 유독 더 애틋했던 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지호를 도맡아서 키웠던 분이 바로 할머니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손에 컸구나. 아유, 저. 지호 부모님이 일하느라고 많이 바쁘셨나 봐요. 그건 아니었고요. 실종 신고를 한 엄마가 지호의 새엄마였습니다.
지호가 3살쯤 지호의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서 아. 2층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쭉 지냈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5개월 전 새엄마가 오면서 다시 지호가 1층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그랬구나. 새엄마였구나. 일단 우리 형사님들은요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 실종하던 경보를 발령을 해서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날도 추운 겨울이라 시간이 지체될수록 아이의 신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이 앰버 경고는 이제 전국에 동시에 사진과 인적 사항이 전송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는데 경찰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건 두 달 전에 안양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사건이 2007년 12월 25일에 발생했어요. 그날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근데 지금 울산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설 명절이었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휴일에 둘 다 벌어진 사건이고 평소처럼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 놀다가 그냥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두 사건이 혹시라도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긴박하게 움직였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형사님들은 지호를 본 목격자를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바로 당시 전국적으로 뿌려진 지호의 전단지입니다. 아유, 너무 애긴데. 아유. 사진 보니까 또 유독 더 어려 보여요. 더 어려 보이고 또 네, 네. 더 어려 보여요. 걱정도 더 많이 앞서게 되죠. 녹색 잠바 입고 하이 노란 바지, 검정 슬리퍼 착용. 겨울에 왜 슬리퍼를 신고 나갔니? 맞아. 지호가 당시 제 딸과 동갑이었거든요. 같이 수사하는 형사들도 지호만한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요. 아이 참. 그래서 마음이 더 안타까웠고 다들 한 마음으로 지호를 빨리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짜 부모의 마음으로 수사를 하셨겠네요. 그럼 전국적으로 공개 수배를 하셨는데 제보가 좀 들어왔나요? 제보가 많이 오긴 했습니다. 강력팀 전체가 달라붙어 일일이 확인해봤지만 대부분 잘못된 제보였고 수사의 실마리가 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이, 이럴 수가 있나, 참. 그러면은 목격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납치 뭐 이런 거보다 사고 당한 게 아닐까요? 사고 같은데 좀. 그래서 우리 형사님들도 실족이나 사고의 가능성까지도 일단 열어두고 지호가 자주 가던 공원 저수지에 이 다이버들을 또 동원해서 수색을 하는 동시에 300여 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서 지호가 살던 동네의 주변 야산까지 대대적으로 수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호의 흔적은 정말 이 작은 티끌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야, 어떻게 애 하나가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지냐. 이쯤 되니까 저희도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아. 그럼 그럴 때는 도대체 어딜 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지호 부모님이 이제 직접 나섭니다. 아. 절박한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지호 부모님이 나선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시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고요. 누가 애를 보호하고 있다면 좀 하루빨리 애가 좀 기울 때 몸이 좀 막혀놓으니까 기관지축도 안 좋고 그래놓으니까 따뜻하게 밥이라도 잘 먹고 그냥 따뜻하게 누가 데리고 있다면 따뜻하게 잘 지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때 제정신일 수가 없는데 너무 찾고 싶으니까 인터뷰까지 한 거죠. 정말 피가 마르지, 피가 말라. 당시 지호 사건이 언론에 매일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전국의 취재진들이 지호 집에 찾아왔었거든요. 아이고. 지호를 찾겠다는 마음으로 지호의 부모님은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취재에 다 응했는데 이것도 역시 크게 소득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해볼 방법은 다 해본 것 같은데 그럼 수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단은 형사님들은요 이 절박한 심정으로 지호 동네에 거의 살다시피 합니다. 아이고. 혹시라도 그 놓친 목격자가 있진 않을지
못 본 지호의 흔적이 혹시나 있진 않을지 다시 한번 살피고 탐문 수사까지도 이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웃 주민들로부터 아주 묘한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탐문을 하다 보니까 지호가 가끔씩 동네에서 우는 걸 본 이웃이 몇몇 있었던 겁니다. 어떤 날은 얼굴이 벌겋게 부어있기도 했고 밤에 손자국 같은 게 난 걸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손자국이면은 이거는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맞았다는 얘기죠, 지호가? 지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울기만 하고 대답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런. 근데 그게 하필이면 지호의 새엄마가 온 뒤부터 일어난 일이라. 아. 아유. 야. 동네 아주머니들끼리는 혹시 새엄마가 지호를 잡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는데 아이고. 확실치도 않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사는데 그런 일이 있겠냐 싶어 남의 집 일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야, 근데 이게 하필 새엄마가 온 후부터 일어난 일이고 지금 또 이 사건도 그렇고 야, 이거 좀 새엄마가 등장을 했다. 새엄마가 야,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불안한 이웃 주민분들의 진술들이 네. 이게 점점 몸집을 불려나갑니다. 지호가 평소에 잘 따랐다던 교회 선생님에게서 충격적인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아, 안 되는데. 형사님, 저도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진짜 혼자서 얼마나 망설였는지 모르거든요. 지난해 가을쯤부터인가 지호가 평일에 시도 때도 없이 교회를 오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간식도 먹을 겸 심심해서 놀러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젠가 지호 얼굴에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지호가 쭈뼛쭈뼛 그러면서 그냥 새엄마한테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주제넘는다 싶긴 했지만 병원이라도 데리고 가고 싶어서 지호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별일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말도 못 꺼내게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요, 형사님. 며칠 전에 지호 어머니가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지호 때문에 기도라도 드리러 오셨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원고까지 돌려주면서 교회 유치원 입학금이랑 싹 다 환불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애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럴 정신이 있는 건지. 아, 저게 설마 지 엄마. 아유, 아니겠죠? 유치원 입학금이랑 원고까지 다 환불받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이게 제일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지금? 안 돼. 앞으로 입학하기로 하고 낸 돈을 싹 다 환불을 받아갔다는 건데 지금 애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면 못 돌아온다라는 거를 그렇지. 확신을 갖고 그렇지. 환불을 받으러 간 게 아닌가 싶은데 야, 근데 이게 뭐지? 얼굴까지 다 공개를 하고 전국 방송에 애 찾아달라고 하소연도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새엄마가. 근데 진짜 설마 했는데 새엄마가 평소에 지호를 때린 거면은 그게 폭행에 학대까지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호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몰랐던 걸까요? 알았으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그치, 그치. 왜냐면 이제 얼굴에 자국도 날 정도로 지금 그치, 그치. 학대를 했다면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돼. 평소 지호 아빠가 출근하면 집엔 거의 새엄마와 지호 단둘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친척 집에 일을 도우러 가시느라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고요. 실종 전날부터 지호 아버지는 밤새 일을 하던 중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실종 당일에도 지호랑 새엄마랑 그 집에 단둘이만 있었던 거네요.
야, 목격자가 없었던 게 집에서 뭔 일이 벌어져서 그런 거라는 게 참. 이 수사의 방향이 지호의 새엄마에게 조준되자 새엄마의 수상한 행적들이 줄줄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나온 거예요? 지호가 사라진 상황에서 백숙용으로 시장에서 태연하게 닭을 사거나 세탁소에 가서 세탁물을 맡기는 등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진짜. 이 행적들까지 확인하고 나니까 지호의 실종이 분명 새엄마와 관련이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야, 시장에 닭을 사다가 지금 아이가 없어졌는데 일상생활이랑 똑같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푹 모아서 백숙을 먹겠다는 거잖아. 얼마나 먹고 싶어도 그냥. 근데 사실 온 동네가 지금 지호네만 보고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 의심 받을 거 몰랐나? 그러니까. 일단 너무 당당하고 태연하니까 잘못 짚었나 싶은 착각까지 드네요. 그래서 형사님들은 수사에 좀 더 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간 새엄마가 이 경찰에 한 진술들을 모아서 본청으로 보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권 교수님한테 갑니다. 아, 역시. 권 교수님이 분석하신 거예요? 확실하네, 그러면.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조서들을 다 받아서 분석을 했는데요. 새엄마의 진술서를 읽는 순간에 시작부터 정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호에게 게임을 하러 가라며 100원짜리 동전 5개를 지어줬다는 부분이에요. 왜? 100원짜리 동전 5개. 그 500원을 줬다는 건데요? 지금 아이의 엄마는 지금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아주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고 특히나 자신이 게임을 하러 보냈다라는 것에 대한 너무 구체적인 증거들을 만들었어요. 100원짜리 동전 5개 이렇게. 어머. 그러네. 어디에 갔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얘기가 더 많이 추가되잖아요. 이 이후에도 일관되게 이 부분을 진술을 하거든요. 이것만.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부각시키거나 숨기려고 하는 의도를 나타내는 진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죠. 일단은 정말 집에서 뭔 일이 벌어졌나 본데요. 대체 지호한테 뭘 어떻게 한 건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신고 당일이 설 명절이라고 했잖아요. 연휴가 끝나자마자 수사에 물꼬를 터줄 중요한 단서가 형사님들 앞에 떡하니 나타납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미리 요청해둔 새엄마의 통신 조회한 내역들이 나왔는데요. 새엄마의 중요한 알리바이가 깨졌습니다. 실종 신고 당일날 새엄마는 계속 집에 있다가 지호를 찾으러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고 했는데요. 이날 오후 기죽 위치가 경주로 잡혀 있는 겁니다. 네? 어? 울산이 아니라 경주래요? 일단은 동네에 있었다는 건 완전 거짓말이네요. 거짓말이지. 근데 경주를 왜 간 거지? 아니면 지호를 경주에다 두고 그래서 목격자가 없었을 수도 있잖아, 동네에. 그러네. 근데 경주로 이동하기 전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일반 전화번호에 전화를 건 기록이 있는 겁니다. 확인해보니 콜벤 회사 번호였습니다. 콜벤? 그러면은 벤을 불러서 경주에 갔나 본데요? 그 경주! 알죠. 명절이라 가족들이랑 어딜 가나 했는데 웬걸? 아줌마 한 명만 타더라고요. 이거. 근데 웬 깡 시골로 갔어요. 돈밖에 없는 허벌판에 갑자기 내렸다고. 내가 그래서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는데 했다면서 그냥 내려달라고 하길래 그냥 내려주고 왔지. 근데 박스가 꽤 무거워 보이던데. 종이 박스요? 그러니까. 그걸 거기에서 어떻게 혼자 들고 갔나 몰라.
지금 박스가 좀 수상하고 아무것도 없는 논 한가운데 내렸다는 것 자체가 아 너무 기사님 말로는 출발 전에 손님이 박스를 하나 실어달라고 해서 트렁크에 실어줬는데 들어보니까 한 20kg은 좋긴 될 만큼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도착 후에 손님이 그 박스를 혼자 들고 내렸다고 했고요. 아니 근데 전단지에 지호가 23kg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아 설마. 예 맞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박스 안에 지호가 있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그런 박스를 들고 경주까지 갈 일이 없잖아요. 야 근데 그러면 그때 이미 지호가 무슨 일을 당하고 난 후인 걸로 보이고 경주 논밭에는 유기하러 간 거고 그죠? 어. 야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지금. 자 이제 형사님들은 단숨에 새엄마를 찾아갑니다. 지호에 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일단은 서에 가자고 하니까 새엄마는 흔쾌히 따라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냐면서 지호를 빨리 찾아주겠다고 다독여줬죠. 와... 그러다 긴장이 좀 풀린 순간 지호 실종된 날 경진 왜 갔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와... 그 빈틈을 노리신 거구나. 분명히 새엄마는 생각지도 못했을 텐데 여기서 리액션이 딱 나왔을 것 같은데?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이때다 싶어 그 박스에 지호 있던 거 안다.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라 했더니 한참을 고개를 들고 있다가 뭔가 체념한 듯 담배를 달라고 했습니다. 네? 에? 한 대 피고는 결국 지호가 죽은 게 맞다고 자백했습니다. 아씨. 아니 이 7살 어린애를 왜? 걔가 뭐 문제가 있다고? 아니 그리고 엄청 오래 산 것도 아니고 5개월 살아놓고 때리고 괴롭히고 못 살게 다 해놓고. 그래서 지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고만 하면 사람들 앞에서 이 아이를 찾는 척만 하면 모든 게 없었던 일로 묻힐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 그 어린 지호를 박스에 넣은 것도 모자라서요. 세상에서 완벽하게 없애려고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저기 보시면 네. 피의자. 아유 제발 그냥 혼자 살지 왜. 아. 저기입니다. 에? 뭐야? 저 박스에 어머머. 드럼통? 드럼통에다 태운 거야? 태웠다고? 어머. 와, 어머머. 아이고. 아 미친 것 같아 진짜. 평소처럼 때려 닦는 거 아니야. 얼굴에 손자국 남을 정도로. 정말 너무 끔찍하네. 그럼 드럼통 안에 지호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드럼통에 지호를 박스째 던져놓고 불을 질렀는데요. 불이 크게 붙진 않아서 박스 일부만 타고 시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유. 겨울이라 그런지 부패도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어머 세상에. 지호의 시신을 보는 순간 정말 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줄 알았습니다. 왜? 와 진짜. 야 참 태우면 다 이게 다 없어지는 줄 아나 봐. 야 근데 아까 그 첫 번째 영상 봤을 때 그 인터뷰하던 얼굴이 떠오르는데 야 인간이 두 얼굴이 있다는 게 맞다. 따뜻하게 밥을 아주 잘 먹고 그냥 따뜻하게 누가 데리고 있다면 따뜻하게 잘 지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증스럽다. 정말 가증스럽죠. 궁금한 게 왜 하필 경주였는지가 또 궁금하긴 한데 새엄마의 친정집이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지리에도 밝았던 거고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와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는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자백했습니다. 대체 지호를 왜 죽인 거예요? 왜? 실종 신고하기 전날 저녁 지호에게 저녁밥을 차려줬는데 먹는 둥 마는 둥 너무 천천히 먹더랍니다. 그 모습에 화가 나서 빗자루로 몇 대 때렸는데 얼마 안 있다가 지호가 화장실 가서 먹은 걸 다 토해냈다고 합니다. 어머머. 아, 이 정도면은 그동안 아무거나 이유 갖다 대면서 애를 때렸을 게 너무 눈에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호가 밥을 먹지도 않고 멀뚱멀뚱 서 있자 화가 나서 지호의 배와 옆구리를 발로 몇 번 찼더니 애가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눕혀놨는데 그대로 잠들었다고 했고요.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지호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돼. 멀뚱멀뚱 있던 게 아니라 그냥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잠든 줄 알았던 애가 죽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로는.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줄 몰랐다는 거잖아. 그래, 아까 그 자백할 때도 죽인 게 아니라 죽었다고 한 게 뭔가 이상하기는 했거든요. 맞습니다, 지호가 말을 안 들어서 조금 혼낸 것뿐이라며 정말 지호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한테 들킬까 봐 자신의 친정이 있는 곳에 유기한 거라고 했고요. 토한다고 때리고 그리고 그랬으면 병원에 데려가야지. 그렇지, 병원에 데려갔어. 병원에 데려가야지. 그냥 평소랑 똑같이 때리고 그냥 방에 놔버린 거지. 그러니까 얘가 그냥 원래 같은 평소에 잠드니까 이번에도 보고 똑같이 또 잤네 했는데 그게 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지호의 사인이 나왔나요? 다행히도 지호의 시신 상태 부패가 심하지 않아서 부검을 할 수 있었고요. 부검 결과 횡경막, 간, 위장, 폐문부 등 다 파열이 돼서 야 이거는? 흉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야 이거면은 그냥 어느 정도 한 게 아니야. 그럼 발로 찬 게 아니라 위에서 짓밟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거 완전. 일곱 살짜리가 그렇게 되려면은, 아. 그러니까 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사람을 그대로 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야, 그럼 얼마나 충격을 많이 줬을까? 아니 간의 위장이 막 이 정도면은 얼마나 그 아니 근데 애 아빠는 뭐를 한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바쁘고 일을 많이 해도 애가 그 상습적으로 뭔가 엄마가 온 이후로 없던 상처가 있었으면 아빠가 그걸 체크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아빠는 몰랐다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지우 아빠는 밤늦게 퇴근을 하거나 밤샘 작업을 많이 해서 상황을 몰랐다고 했지만 저희는 지우 아빠에게도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기소를 했었습니다. 방관이지, 방관한 거지, 이것도. 죄값은 어떻게 됐나요? 새 엄마는 12년형을 받습니다. 야, 저렇게 끔찍하게 살인했는데? 그 1심에서는 15년형을 받았는데요.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호의 아빠이자 남편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이 새엄마한테 참작이 됐다고 합니다. 아빠가 탄원서를 자기 아들을 죽인 결혼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그 여자한테 써줬다고? 아, 저 말이 안 돼. 아빠는 처벌 안 받았어요? 아빠는요?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최종 혐의점이 인정되진 않았습니다. 아니, 왜 이래 세상이? 즐겨봐, 이 채널.